전남 여수에서 34명의 서양 화가의 다채로운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서양화 장르전이 열렸습니다. 보도에 이소영 기자입니다. 여수 엑스포 아트 갤러리에서는 지난 3월 12일부터 서양화 장르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4월 18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한국미술협회 여수지부 서양화가 34명의 작가들이 대표작품 총 68점을 선보여 서양화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이제 서양화 장르전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보면은 이 호남 지역에서 여수가 1세대의 고장이라고 서양화의 1세대의 고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호남 지역 최초의 서양화가인 김홍식 선생님이 여수 출신이고 그 이후에 뭐 배동진 선생님이라든지 손상기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여수의 서양화를 이끌어 오신 이제 그런 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발맞추어서 그 여수의 어떤 서양화의 맥을 한 번은 짚어보자. 그래서 그런 선배님들의 좋은 작품 그리고 지금 현재 후배들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그 서양화 분야 한 분야만을 가지고 전시를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저마다 다채로운 색채와 독특한 질감으로 신비롭고 환상적인 분위기로 연출한 작품마다 이 지역 미술인들의 열정이 화폭 속에 담겨져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저희 작가 한 사람이 작품 한 점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없이 많은 시간과 또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작업에 임하기 때문에요. 작가들이 같은 풍경을 그리더라도 각자의 색채와 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작품을 감상하시면서 작가가 과연 관람객들에게 무엇을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어서 작품을 만들었는지 생각하시면서 관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엑스포 아트 갤러리는 여수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공공 갤러리로 지난 2017년에 개관해 28회째 전시를 이어오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미술 작가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각기 다른 개성과 작품 세계를 가진 전시품들은 지역 미술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소영입니다.